임수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임수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뮤지컬 부문 심사위원 유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상식에 참여해봤지만 이데일리 문화대상처럼 이렇게 문화 부문을 모두 아우르는 시상식은 처음이라서 기분이 남다른데요. 네, 그렇죠. 네. 아, 수향 씨는 뮤지컬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평소에 뮤지컬 굉장히 좋아하고 또 많이 보러도 다니는데 연기, 춤, 노래까지 모두 잘 하시는 또 뮤지컬 배우들 분들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뮤지컬은? 킹키부츠도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요. 네. 뮤지컬 캐치도 있고 헤드윅도 있고. 네. 굉장히 좋아하는 뮤지컬이 많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뮤지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창작 뮤지컬도 좀 좋아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그럼 네. 제5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뮤지컬 부분 지난해 주요 작품들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네. 뮤지컬 부문 최우수 수상작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향 씨가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5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뮤지컬 부분 최우수상 레베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적 정서를 저 여자 배우가 돋보이는 뮤지컬이 많지가 않았는데 레베카가 이를 무엇보다 잘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MK 뮤지컬 컴퍼니의 엄홍현 대표님께서 수상하셨습니다. 자,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고요. 위성 심사위원님 그리고 임수향 배우님 고맙습니다.